자, 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KB증권 김권진 부장과 이야기 나눌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힌트도 부장님의 속마음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커지는 시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위로도 아래로 좀 막혀있는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있는데 또 위도 아래도 다 막혀있는 조금 애매한 증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는 2590선에서 뭐 기술적 반등이든 어찌든 반등이든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하면 아직은 물음표가 더 많이 찍힐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래를 뚫고 내려가느냐 이것도 지금 현재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바닥에서 지금 현재 EPS 같은 경우가 다시 이런 실적 추정치가 반등이 시작되는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도 막혀있고 위로도 막혀있는 좀 답답한 시장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미크론 환자들이 계속해서 폭증을 하면서 정점에 대한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말에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야, 코로나19가 아마 오미크론에 의해서 아마도 그런 얘기로 계절적 독감으로 변할 수 있어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 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슈들이 조금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 분명히 계속해서 이런 모습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모습은 지속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배달에 대한 문화는 앞으로 더 확장되면 확장이 될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돼지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돼지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 바로 이 수요와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다는 거 너무나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택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들만이라도 또 관련된 종목들, 돼지, 바로 이 한창돼지, 무름돼지, 아세아돼지, 세림포장 같은 이런 돼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하나의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돼지나 골판지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 알려주셨는데 그중에서 또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우선은 아세아돼지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세아돼지 같은 경우는 골판지 생산에 수직 계열화를 달성한 업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산은 정산돼지를 포함해서 총 5개의 자회사를 통해서 골판지 생산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이뤘습니다. 아세아돼지와 이런 경산돼지는 주로 주요 원재료의 폐지를 사용해서 골판지를 생산하고 있고 제일산업이란 유진판지 그리고 APEC에서는 골판지 원단을 재단해서 골판지 3자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사업 분야는 크게 돼지 부분과 골판지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으로 지금 현재 구분되고 있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 기준이 돼지 부분이 한 53% 거의 절반 정도 그리고 골판지 부분이 4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요와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서 실적 호조도 지금 현재 올해도 아마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골판지 생산 같은 경우는 골판지 원지 그리고 골판지 원단 그리고 골판지 상자로 세 단계로 거치는데 아세아돼지처럼 모든 단계의 공정을 수직 계열한 업체는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한
원지 시장 점유율이 동사를 포함한 4개 업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독과점 상태이기 때문에 원재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실적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작년 10월부터 폐지의 가격이 다소 좀 많이 안정화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향후에 원가가 올라가더라도 이 제지 업체, 마세아 제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전이할 수 있는 것으로 용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세아 제지뿐만 아니라도 실제 이러한 골판지 업체들을 다들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세아 제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자세히 더욱더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